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새해 첫날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일우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전하람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반가운 분이 또 오랜만에 우리 정치인싸를 찾아주셨습니다. 정치인싸가 배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저희가 사실 키웠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예, 해왔던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거듭나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진행자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반가운데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기. 아니, 오늘 이렇게 가든 스튜디오에서 또 네. 저를 환영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밖에 원래 팬들이 확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코로나 시국.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어쨌든 우리 패널 네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오늘 김준호 변호사께서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또 이렇게 의리 있게 함께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광고 듣고 오늘 또 이 할 얘기 출발해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슬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후보 교체와 관련한 이야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아주 잠깐 했었는데 모두가 다 이건 뭐 현실 가능하진 않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 그런데 아주경제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4%가 후보 교체 필요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5.7%가 후보 교체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이제 연합뉴스에서는 다 합쳐가지고 56%가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너무 퉁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치료제 40% 완치율이냐 아니면 60% 중증화율이냐 이걸로 이제 숫자 가지고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도 후보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세게 얘기하고 말씀이십니까? 근데 불가능해요. 그걸 감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내용 자체가 귀하는 여야 대선 후보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당신은 윤석열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니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교체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만약 지금 장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상대 후보가 위협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굳이 교체할 필요성을 반대 지지 세력에서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상대 보니까 싫으니까, 그냥 저 사람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적인 마음이 그럴 수도 더 큰 있다.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질문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네네네. 뭐 일단 현 변호사님은 반대로 생각하시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여야 후보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은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필요성이 여야 통틀어서 56%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 지지층만 물어보고 야당 지지층만 물어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야당 지지층만 물어봤으면 당연히 야당 뭐 후보가 두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정이 된단 말이죠. 이 사람 바꿨으면 좋겠냐 맞는 거고 여당도 마찬가지죠. 35% 나왔다는 거는 여당 후보 지지자들 중에 이재명 후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두 배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비교 상대적으로 비교는 가능하단 말이죠. 네네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지금 말씀처럼 뭐 여당 지지자들도 거기에 뭐 투표를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아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현실성은 저도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야당 지지층에는 그 교체율이 굉장히 높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뭐 야당 지지층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뭐 논의가 이런 어떤 여론이 있다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부정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 현 변호사님 말씀이 맞으려면 자당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으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여당 따로 야당 따로 물은 게 아니고 그냥 여야 대선 후보를 뭉뚱그려서 교체 필요성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예를 들면 야당 후보 야당 지지자 중에서
이번 대선이 여야 후보 모두 다 별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도 또 같이 평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당별로 나눠서 아예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름을 명시하고 네네. 이 후보를 바꿔야 됩니까? 라는 걸 물어야지 이거는 좀 설계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곧 그런 설문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장 교수님 말씀에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건 그냥 교차 분석 결과 인 것이지 네. 딱 사람을 찍어서 교체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묻진 않았어요. 그리고 네. 다른 조사들을 쭉 보면 계속 지지 여부 내가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냐라고 하는 계속 지지 여부를 보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거의 80%대에 가깝게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4 민주당 지지층에서 35.7이라고 하는 두 배 차이가 났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와, 너무 불안하다. 정권 교체 할 수 있을까? 아, 이재명 후보가 이런 자격이 불안함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이런 불안함이 훨씬 예. 크다는 거는 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는 있겠다. 라는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세요. 그래야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이거.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라는 게 한 60%. 네. 윤석열 후보가 부적절하다 한 10.4% 이렇게 전 해석합니다. 뭐 해석은 뭐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해석의 영역을 넘어갔잖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교수님 반대로... 새해부터 무리수를 많이 던지시는. 아니 뭐 해석의 영역을 반대로 얘기한 거 같아요. 예,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방금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여론조사는요.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25일부터 지난 12월 25일부터 27일간 실시했던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뭐 이재명 후보가 더 문제가 많다라고 지금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생각을 한다고 이제 해석을 네.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의 위기는 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장 교수님? 본인 탓이죠. 아니 그 일단 지난 우리가 아 너무 간명하니까 일단은 너무 지난 우리 일요일 방송 끝나고 저희 일요일 날 예고하셨었잖아요. 장 교수님이 그 얘기하셨었거든요.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도대체 뭐냐 근데 별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결국 그날 일요일날 본인 배우자 본인이 네.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또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 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논의된 거는 그보다 좀 더 센 조치였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좀 그 정도 수준으로 네. 좀 가늠한 것 같고요. 누가 그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하셨나요? 몰라요. 뭐 뻔히 알지. 뭐.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떨어지는 건요 본인 탓이에요. 네. 본인이 말 실수를 잘못했고 또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본인의 출마 명분인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고 선대위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그게 지금 거의 2주째 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정치력이 있는 것이냐 그런 비판을 받으니. 어쩔 수 없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김건희 씨 얘기는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워낙 여러 매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벌써 우리가 주말 방송이다 보니까 일요일 날 나와버린 얘기는 좀 많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좀 차치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발언과 관련된 엄청나게 지금 강도를 높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대구 경북에서 한 얘기죠. 현 정부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야 그 상당히 좀 논조가 강하더라고요.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전부를 망쳤다. 뭐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바로 뭐 삼류 검찰총장 얘기로 이제 반박을 했죠. 좌익 혁명 이념, 북한 그 주사 이론 이런 걸 배운 집단들이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또 뭐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이런 사람하고 토론해야 하냐. 정말 예, 방송에서 이런 표현 거의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가짠다. 약간 쾌감은 있네요. 정말 가짠다 하시던데 이거 야 이게 저는 좀 이 정도의 표현을 대선 국면이나 선거 국면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나온 데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맞물려서 TK나 이제 기존의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6070 이상의 지지세가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리 전략적으로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판단해서 좀 강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 하는 뭐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지난 그번에 전남 선대위를 순천에서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당원들 앞에서는 말씀을 훨씬 더 편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느낌을 받았어요. 윤석열 후보가. 근데 이게 이제 당원들 앞에서 한 얘기니까요. 네, 그게 네. 근데 사실은 문제인 게 이게 요즘 세상에 당원들 앞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당원들만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시간으로 전국에 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편하거나 좀 강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부분들은 있다. 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조금 뭐 예를 들면 무식한 사람들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를 망쳤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실제 최근에 뭐 예를 들면 김현미 전 장관 같은 사람들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거 좀 핀포인트로 얘기를 해야지 전체를 얘기하기는 사실은 조금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한테 가짠타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나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국민의 뭐 3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네. 상대 후보인데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조금 업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당에서 준비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좀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강한 표현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어 보여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천근 하나님이 뭐 실드를 네. 열심히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아니 뭐 실드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그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가짠타는 표현에 약간의 쾌감이 있다는 건 평소에 제가 방송에서 못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딱 그 지점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 네. 네. 오해하지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까 봐 시기가 민감하니까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오랜만에 우리 신 변호사님의 분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대선 후보로서 제1야당 대선 후보로서 품격 없는 단어 사용 이 부분은 뭐 사람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가짠타라는 발언이라든지 네. 섬유 바보들이라든지.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문제는 제가 전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예, 예.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이거예요. 좌익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가지고 국민들을 약탈하고 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아직도 이 정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곱게 내놓고 물러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소위 지금의 뭐 586 세력이 됐든 문재인 정권이 됐든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가지고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배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네. 이걸 제대로 알리면 이게 제대로 알리게 되면 정권교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이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권을 내놓고 선거도 필요 없고 그 곱게 네, 물러가라. 정권 내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인식이 뭐냐면 극우 유튜버들의 전형적인 인식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철진한 색깔론이죠. 네. 그러면은 이런 인식이라면 사실 대통령 선거는 뭐 6.25 전쟁입니까? 대선에서 당선되는 거는 뭐 서울 수복이에요? 평양 진격이에요? 이런 철진한 색깔론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제가 이전에 정치인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윤 후보님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제발. 네. 현 변호사님도 하실 얘기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시겠지만 이제 원고 없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원고 없이 얘기했는데 유튜브의 영향도 물론 있겠죠 당연히 최근에. 근데 저는 평소에 생각이라고 봐요. 평소에 생각이 들어간 거. 왜냐하면 20분 정도 시간을 동안 얘기를 하려면 그냥 인위적으로 조작은 잘 안 됩니다. 네. 인위적으로 막 없는 말을 하지 못해요. 평소에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다 좌익 주사파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 나라 말아먹고 있고. 뭐 심지어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엉터리 정권이다. 뭐 저는 뭐 대선 후보 나온 사람이 대선도 필요 없고 그냥 정권 내주고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면 네네. 뭐 무슨 뭐 길거리에서 아니면 개인들끼리 뭐 이렇게 사석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대위 발대식에서 한 얘기잖아요. 네. 선대위 발대식 뭐 하랍니까? 그냥 길거리 가서 투쟁하면 되지. 이런 얘기 할 거면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엔 진중권 작가 그랬잖아요. 이게 중도에는 안 맞는 얘기다. 네. 진중권 작가가 웬만하면 쓴소리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할 정도 보면 전혀 제가 보기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조금 현재 하락 국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을 강하게 지지하는 대구 경북의 특히 이제 보수 지지자들에게 좀 어필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당원들 상대로 한 강연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조금 더 발언이 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비공개 회의에서 저런 얘기 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네. 안 괜찮아. 다, 비공개에서도 다 언론에서 다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당원들 소수의 당원들 앞에서 나를 환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메시지는 전 국민이 다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전 국민들 특히 우리 쪽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과 중도층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야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가치관과 철학에 대한 의심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안 좋아요. 우리가 이제 그 광장 정치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자주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나에게 환호를 할 때 어느 수위까지 내가 당연히 업이 되는 건 뭐 사람이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거기서 내가 이제 어느 선까지 갈 것인가에서 조금 많이 나가신 거 아니냐. 저도 좀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강하게 발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에서 이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 사람들을 통신 조회를 했다는 것 때문에 아주 크게 지금 발언을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통신 조회를 한 거 아니냐. 이거 뭐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라는 그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그 얘기까지 이제 그 멘트까지 예. 다 세네요. 오늘 평소에 제가 방송에서 거의 많이 세요. 예, 못 써본 표현들이 거의 다 오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찰이라는 게 이제 주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맹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논란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네. 막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냐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여론의 좀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큰 일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냥 정상적인 수사 방법이다. 네. 왜 이걸 가지고 그러냐. 오히려 공수처장 불러다가 윽박 지르는 게 수사 방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시는데 의총에 참석해갖고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 나와서 되게 사실 재밌는 장면이었죠.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하자 뭐 이제 또 김종민 의원 나오죠. 네, 김종민 의원이 또 막아서면서 또 이렇게 고성이 좀 오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뭐 수사의 필요성을 저희가 수사 기록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특수부에서 민주당 의원들 뭐 지금 170분 정도 되죠. 그중에 한 110명 정도한테 그분들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라고 네. 하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그게 수사 기록 수사에 어떤 필요성이 있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재명 후보 본인도 야당 의원들만 했으면 좀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네. 얘기도 하셨고 2016년에 성남시장을 하셨을 때도 그때 경찰이랑 검찰이 본인에 대해서 통신기록 그 조회한 거에 대해서도 사찰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뭐 야당 의원의 80%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를 해보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현 변호사님. 이게 결국은 핵심적인 쟁점은 이게 법에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네. 법에는 근거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겠지만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이라는 게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그다음에 법률위원장 누구였죠? 정점식 의원이었나?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거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고발장이 결국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서 결국은 검찰청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의원들을 저는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물론 보좌관들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문서는 또 의원들이 직접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 수사 영역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통화한 사람을 보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네. 그건 법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황제 소환에 대해서 뭔가 뭐 보도를 했는데 그 기자를 봤다든가 아니면 기자의 뭐, 네. 뭐 부모를 봤다든가 그런 건 내가 보기에 좀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계속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청구만 하면 죽이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뭐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수사기관이 다 하는 건데 이거를 좀 제한하자, 통제하자. 저는 뭐 그렇게 법 개정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일반 국민들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이건 아마 우리
지난번에 뭐 1년 6개월 윤석열 총장 동안에 280만 건 했다 그러면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통보를 안 해주거든요. 네.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만 국민들이 민생으로 느끼는 문제는 아니라서 대선의 영향은 저는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이러한 통신 사실 조회를 했을 때 대국민 사찰이라고 정권 퇴진까지 외쳤던 분들이에요. 지금 와서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역시 민주당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집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통신 조회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문제 삼기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걸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좀 과하게 대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선을 앞두고 뭐 통신 조회한 거 문제점 지적하고 정치인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신 사실 확인 조회 이거 영장을 해가지고 기자들, 기자 가족들 네. 이런 분들까지 통신 내역을 조사한 것은 이건 상당히 좀 문제다. 그래서 저는 합법을 가장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 4년 전에 이런 발언을 한 분이 계세요. 통신 조회는 통화 내역이나 실시간 위치 추적하는 통신 조회도 있고요. 이런 건 이것은 그런 통신 조회 아니고 어떤 혐의자에 대해서 또는 혐의자성 참고인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통화 내역 조회한 거고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얘기 그 통신 조회 한 겁니다. 윤석열 당시 네, 4년 전이라 아니에요? 그러시니까 네. 딱 그랬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홍준표 의원이 왜 내 보좌관 통신 조회했느냐. 그래서 통신 사찰이다. 이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노회찬 의원님이 법사위에서 물어보니까 이거 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한 거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게 제도적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한 다리 건너고 한 다리 건너면 4천만, 5천만이 다 통신조회 그렇죠. 대상이 될 수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미친 거 아니냐, 당장 구속해라 라고 얘기할 바는 안 된다. 이 손가락질하면 다시 이제 뭐 윤적윤 식으로 예.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 공수처가 좀 되게 이상한 걸 하고 있다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 물론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한 건 맞는데 아까 현 변호사님도 280만 건 했다. 중앙지검도 그러니까 그 검찰도 근데 그 같은 기간 동안 검찰에서 수사한 사건이 330만 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건당 하나도 채 안 됩니다. 실제로 요즘 뭐 불법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이나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이렇게 네.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맞죠. 인적 사항을 활용할 필요들은 있어요.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면 무능력한 거고요. 야당 의원의 80% 이상을 조회해 보면서 이건 너무 무능력한 거고 만약에 알고도 그렇게 했다라면 인권 의식이 좀 결여돼 있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공수처 출범할 때 새로 시작하는 수사기관이니까 인권 친화적인 기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 전주의 의원실에서 전주의 의원 거 열어본 적 있냐, 통신조회 한 적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공문으로 한 적 없습니다라고 왔는데 실제 전주의 의원이 통신사에 물어보니까 한 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이 여러 가지 논란들에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요즘 좀 공수처가 이상하긴 이상하다. 네. 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수처장 얘기에 좀 옹호를 하면요. 공수처장 이런 얘기했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수처가 세 번 했고 중앙지검에서 네 번 했고 예. 배우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 번 했고 검찰이 다섯 번 했고 그런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잖아요. 예. 소환한다기도 하고 예. 검찰에서는 뭐 수사를 아마 믿는 구석이 있겠죠. 검찰이 설마 나를 수사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수처는 당장 검찰에서 않죠. 좀 벗어나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권한을 약간 제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럼 똑같이 검찰에서도 하고 배우자도 하고 본인도 다 했는데 왜 공수처만 뭐라 그래요? 검찰에도 뭐라 그래야지. 네. 다른 태도잖아요. 똑같은 걸 가지고 알겠지. 달리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의도성이 좀 있다라고. 네. 장 교수님. 헌법 17조 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항을 좀 위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일반 국민 기자를 조사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근데 왜 영장을 쳐가지고 왜 그 사람들의 통신 사실 확인 내역서를 왜 보냐고요. 이것은 문제다.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뭐가 있냐면 수사 목적 없이 통신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네. 이걸 연결시켜보면 하나의 또 법 위반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한 왜 단체 카톡방을 왜 다 뒤져가지고 거기 전화번호 다 합니까?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법에, 이거는 이럴 바에 그냥 맞죠. 야당 의원 전화번호 다 달라고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 검사, 수사기관 그 수사기관에는 군수사기관, 국세청장도 다 포함돼요. 정보기관. 네. 그러니까 국정원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자꾸 아니 기자랑 기자랑 뭔 상관? 그러니까 기자로 정말 기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떤 문서를 누출했거나 이랬을 때 네. 검찰하고 관련된 문서다. 네. 우리 지금 왜냐하면 공소장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결국 언론을 통해서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당연히 그럼 기자하고 그 검사하고 담당 검사하고 네. 휴대폰을 전화했는지는 볼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통신조회만 네. 하면 되지. 왜 그 기자 번호까지 영장을 쳐가지고 왜 내역을 조사하냐고요. 제가 가족까지 위법 예. 위법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제도 자체가 예. 법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민변에서 5년 전에 이미 헌재 위헌 심판 위헌 소송을 해놨어요. 그런데 헌재에서 5년째 이거를 그냥 손에 쥐고 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제도적으로 보자면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막 왜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오버하고 본인한테 돌아올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합법이니까 괜찮다라는 태도로 저는 민주당이 계속 뭐 그런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태도로 보이는 것 또한 문제다. 그렇게 보여요. 통비법. 개정안을 통신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네. 개정안을 그냥 확 내버리는 게 네.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회에서 그 전기통신사업자 83조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거를 개정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왜 검찰이나 경찰이 반대를 하냐면 형사사건이 1년에 100만 네. 건 이상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조항을 되게 엄격하게 하면은 형사사건 기본적으로 조사를 못한대요. 범인을 잡을 수가 없대요. 아니,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무제한으로 이게 관련 그렇죠. 해가지고 타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제한하는 거는 저는 자 할 수 있다고. 이 얘기는 네.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대부분 편집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공수처가 이 고발사주 의혹이요. 결론을 원래 연내에 낸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어느새 2022년이 되어버렸네요. 못해요. 낼 수가 없어요. 대선 끝날 때까지 못 냅니까? 아니 지금 그 예. 제1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입원해 있잖아요. 나는 조사 못 받는다고 가서 버티거든요. 또 한 번에 수사에 대처하는 검사들의 그 법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손준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다른 증거들 다 찾으면 되는데 왜 못 찾냐고요. 증거는 못 찾았다. 어쨌든 그 파일 원본 내지는 그 PC 네. 못 찾았다. 그 못 찾은 건 무능력하다. 그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 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병원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입원해 있어요. 근데 만약 입원해 있는 사람을 소환해서 너 무조건 와 그러면은 반인권적 해가지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신고하겠지. 지금 그 화려한 법 기술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당분간은 이 건은 결론이 안 날 거라고 네 분 다 보세요.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네. 손준성은 불구속 기소하고 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검찰로 다시 넘기겠다라는 네네. 그런 식의 보도도 있고 그랬는데 아직 뭐 결론은 아직 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아무 관련성을 전혀 입증하고 있지 못한데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후보도 입건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공수처장이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이렇게 처분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렇죠. 계속 안고만 있는 뭔가 윤석열 관련한 사건의 파일만 점점 그냥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 혐의 없음 이런 처분 내린 거는 하나 일단 사법 리스크를 하나 좀 벗으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요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공수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요 정도 일단 하면 될 것 같고요. 아 저희 현 변호사님께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슬로건 새로 나왔더라고요. 네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뭐 이렇게 그 이분 이거 만드신 분이 원래 그 사람의 먼저다 그 만드신 맞습니다. 그분이 예, 하신 거죠. 네, 저도 뭐 이분하고 술 한 잔 먹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갑자기 TMI 이런 거. 사실은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 실천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좀 독단적이 아니냐, 세지 네. 않느냐, 무조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이래서 그리고 나를 위해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 타겟은 2030이나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네. 걸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후보다 이제 그 염두에 둔 것이고요. 앞으로 나간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 된다 그런 어떤 목표를 얘기한 거고 제대로 하겠다. 그런 어떤 취지였는데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잘 확 안 닿아야 됐거든요. 네. 우리가 뭔가 구호를 하면은 딱 끝나야 돼요. 네네네. 딱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아 앞뒤로... 그것도 너무 약간 올드 패션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저도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말씀대로 얘기하더라고. 네. 아 나이 먹어서 그렇다. 그 리음절로 딱딱 끝나야 그러니까 될 것 같은 뭔가 너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진짜 한 살 더 먹어가지고 끝나가지고 좀 네. 이상했는데 아 이게 내가 좀 이제 올드하구나 이런 생각 네.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이거 박사 한 번 쳤다가 두 번 쳤다가 이거 네. 너무 그들 딱 네 글자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 근데 이제 고생 많이 하셔서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상당히 패러디가 네. 많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야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네. 세상에 카피를 카피하는 게 어디냐라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앞으로라는 구호는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거 네. 구호였어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베꼈으냐 그런 부분을 좀 비판하고 싶어요. 뭐라 오바마 뭐라 그러는데? 선거 캐치프레이즈. 포워드. 포워드. 앞으로. 포워드하고 앞으로를 이렇게 같이. 그럼 포워드를 뭐라 그래요? 포워드를 뭐라 그러는? 뒤로는 아니니까. 네? 네. 뒤에? 그거를 카피했다라고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예. 네, 저도 얘기 드리면 이재명은 합니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보다 좀 나은 것 같고. 어떤 느낌으로 좀 나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는 요즘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오히려 온건하고 뭔가 이렇게 무조건 하려는 느낌이 아니시잖아요. 뭐 이렇게 네네. 내놨다가 반응 안 좋으면 다시 접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이재명 후보의 태도랑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잘 바꾸신 것 같고 앞으로 제대로는 뭐 이게 포워드의 느낌도 있지만 두 개를 연달아 읽으면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라는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앞으로는 내가 잘해보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 약간 반성의 느낌 요즘 민주당이 막 전국에 현수막 엄청 걸고 뭐 앞으로 잘하겠다 네네. 지금까지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도 좀 인맥상통되는 것도 있겠지만 왜 반성을 늘 선거철에만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들고요. 네네. 근데 나를 위해 이재명은 물론 김종인 위원장도 이재명 본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요즘의 시대 정신을 좀 잘 캐치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젊은 층을 좀 공략하는 문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민주당도 그렇고 약간 공동체주의적인 면모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기조가 있고 뭐 큰 정부 기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사실 2030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네.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를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만 있게 해줘. 공정한 질서만 만들어줘. 이런 니즈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인화된 니즈는 사실 보수 정당이 조금 더 빨리 캐치하고 이준석 대표의 뭐 공정한 경쟁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는 그런 나를 위한다, 개인을 위한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수 진영의 담론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게 비록 슬로건이라서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뭐 정말 제대로 캐치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좀 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없어지는 세대를 좀 잘 반영한 면은 저는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저는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 변호사님이 네. 늘 이제 후보들 저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도 나오시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탑 오브 마인드. 딱 예.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제대로 이게 말하자면 정권 교체. 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지금 뭐 조금씩 변화의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50% 이쪽 저쪽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진짜 앞으로 반성하고 제대로 하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일정하게 유사 정권 교체 같은 네네네. 느낌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포석을 깔았다. 야, 이 카피라이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반대로 지금 이거 나오고 나니까 그 윤석열 선대위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 김종인 총괄이 후보 본인이나 후보 측근에서 나온 게 아니라 김종인 총괄이 약자와의 동행 윤석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식으로 선택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공식적인 건 있잖아요. 네. 공정 정의 상식. 네, 근데 아니 그 어제 엊그제 김종인 총괄이 약자와의 동행 윤석열 이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랑 안 맞아요. 예, 거침없는 뭐 정권 교체가 됐든 뭔가 후보의 지금의 최근의 행보나 이런 거를 보면 진짜 네. 무슨 뭐 약탈 정권 타도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가야지 맞거든요. 일단 약자와의 동행 그러면 최근의 후보의 행동으로 보면
약자를 임의동행하나? 약자와의 임의동행 아니야? 임의동행이라니 무슨 심한 임의동행이라니 들 정도로 가만히 듣고 있다 깜짝을 후보와 아니요 후보 이미지와 맞춰야 된다. 이거는 김종인의 정책 브랜드일 수는 있는데 약자와의 동행은 근데 후보랑 안 맞는다. 이건 빨리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김종인 위원장은 약간 공정 경제 쪽 얘기 여전히 공정 경제 약자와의 동행. 근데 그러니까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가 보기엔 핵심적으로 나온 슬로건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랬거든요. 맞아요.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랬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럼 본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로건이라는 건 이제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맞냐라도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얘기했던 게 뭐 살리는 선대위 이래가지고 이제 좀 썼던 거 이제 그건 선대위 명이죠. 선대위 명. 그럼 뭐예요 슬로건이? 아니 공정정의 상식이 공정정의 상식 많이 쓰는 거 맞는데 이 캐치프레이즈를 연구하고 발표해야 될. 지금 홍보민이요. 본부장이 폐업 상태라서. 아니요 요새 그 김수민 본부장으로 새로 임명됐어요. 아, 네. 슬로건이 공정정의 상식이에요? 근데 그거 맞아, 일단 그 아마 그래요. 현재로서는 그런 거 같아요. 그거는 뭐 3대 가치 이런 것일 그러니까, 수 있는데 입에 붙는 상식. 슬로건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영정경제 상식 윤석열 딱 이렇게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는 지금 유능을 하시는 걸로. 네 근데 일단 그 저도 뭐 슬로건 자체는 괜찮은데 나를 위해 이재명이 사실 딱 그 신변사의 말씀 듣고 보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화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은 있는데 뭔가 지향점을 뭐 제시하는 정도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재명 후보의 새 슬로건은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충분한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새로운 슬로건이 나오면 또 요구하고 충분히 우리 왜냐면 딱 들었을 때 어쨌든 연상시키는 건 또 슬로건이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중요하죠. 뭐 저력이 있는 사람 이런 거 뭐 되게 좋죠.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명 카피는 준비된 대통령이었던 거죠.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든든해요 김대중.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아주 그게 제일 그때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다 준비돼 있다. 그게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슬로건. 그래도 저 올타임 넘버원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닌가요? 합니다. 거의 지금 요새 윤석열 후보 발언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분위기예요. 아니 뭐 사실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불심으로 대동단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면서 이 얘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가족 리스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이 뉴스가 나온 날 근무여가지고 라디오 뉴스 근무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뉴스를 이거를 전했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 입시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제 8시간 만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요거는 좀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검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내 김유경 씨와 관련해서도 그 해경군 김 씨와 관련된 예전 이 트위터를 꺼내면서 그 의혹을 다시 꺼내면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심지어 이제 그 친형인 고 이재선 씨 사이에서의 갈등을 다룬 이 책을 국민의힘에서 300부 구입을 했다고 하고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점 신청을 냈던 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쨌든 계속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에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일단 첫 번째 공격은 유효타가 되진 못했어요. 첫 번째 공격 보고 저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8시간 만에 어쨌든 철회를 이거를 했죠.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을 안 하고 게다가 아니 이걸 한두 오늘 두 분 괜찮아요? 당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셔. 아니 이게 그리고 좀 저는 우리 당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걸 한두 명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66명이었던가요? 60몇 명을 다 66명.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분들 전체 다 고발당하게끔 사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정확하게 총대를 메고 이거 초안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대응 자체가 좀 너무 부실했다. 그거는 이건 저희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사실 그런 부분은 먼저 좀 좀 확인을 하고 보통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 공격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이 불법 도박했다는 거 본인도 인정을 했고 뭐 거기 커뮤니티에 글 쓴 거 사실 엄청 많거든요. 문제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확인된 거 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괜히 자살골 한번 넣으면 그런 이슈들이 희석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다시 얘기를 꺼내기도 좀 뭔가 애매해지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해경군 김 씨 논란은 이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민주당 당내 경선이면 타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이게 사실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굿바이 이재명 그 책 부분은 이거는 이제
이재명 선대위 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건데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또 굳이 당 차원에서 300부씩이나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민주당처럼 뭐 재명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저희가 이걸 300부 사서 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 일단 당내에서 우리 천 변호사님의 안위가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 원희룡 전 지사께서는 필독서라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뭐 읽으시면 좋은데요. 그렇죠. 원희룡 변호사님이 아시겠지만 이 아들 건 문제는 지난번에 뭐 아들 그 뭐 도박 얘기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네. 처음 나온 얘기 아니잖아요. 뭐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주의 깊게 본 거는 그거 의혹 제기할 때는 66명 이름을 걸었는데 네. 해명할 때는 네. 특이 이름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안 하고 내 이름을 박지 그렇죠.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발을 다 했는데 그러면 사과한 거 맞느냐? 왜냐하면 실명으로 안 했거든요. 네네. 해명은 그냥 특이로는 했기 때문에 그 특이에 다 소속된지도 몰라요. 실명을 안 걸었더라고요. 그러면 사과도 안 한 거예요. 네. 본인 이름으로는. 그러면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고발한다는 거죠? 고발했어요. 이미 했기 때문에 66명을 모두 그렇죠. 66명이 예. 오히려 김진태 의원이 아마 주도했을 가능성이 큰데 네. 물론. 그 낼 때는 개인 이름으로 내고 해명은 이제 특이 이름으로 한 것도 그것도 좀 특이하다라고 봤어요. 원래 해명학금은 그 냈던 사람 이름으로 그대로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이제 그 성명서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성명이냐. 오. 그러니까 성명서를 낼 때 이름을 박은 거냐 아니면 단체 이름으로 하냐에 좀 파급이라든지 데미지가 좀 그치. 다르긴 다르거든요. 노조 좀 해보신 분이라 다 아시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게 이름을 박는 거랑 단체로 나가는 게 좀 다른데 일단은 신영수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이거 사안에 대해서. 야, 첫 번째는 국회의원 66명이면 보좌진까지 하면 660명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이게 보좌진 거기서 왜 한 사람도 이거 조금 차분히 가시죠. 조금 천천히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이거 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혼란스럽다, 지금 내부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는 선거에서 나오는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선본 내부가 혼란스럽고 선본이 남탓을 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바깥에 나가 있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나 핵심 관계자들이 흥분을 해서 그 굉장히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후보가 제일 흥분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 신년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마지막은 뭐냐면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쭉 나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까지를 보면 윤석열 캠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이게 조직적인 해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반증이 하나의 증거가 네. 근거가 된다. 지금 굉장히 난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경군 김 씨 얘기도 그렇고 지금 아들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조폭 관련된 것도 무슨 뭐 가짜다 이게 누가 예. 자필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난사입니다. 그냥 이런 거는 주로 겁먹었을 때 전투를 할 때 보면 참호 안에 들어가서 머리는 숙이고 총만 위로 올려갖고 막 총 쏘거든요. 네네.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족 리스크 공격이 하나의 오폭이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선대위를 제대로 다시 기강을 잡고 선대위를 단합시켜서 이렇게 좀 응집력을 높이지 않으면 반복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잘했던 부분이 메시지 관리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지난 그렇죠. 그 우리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던 건데 다른 사람들 다 입다다 메시지는 그렇죠. 우리 내가 낸다. 그런데 그 또 새로 선대위원장 그 합류하신 분이죠. 그 김민전 교수도 뭐 20, 30대 뭐 20대 남성들은 그때 뭐 술 마시고 공부해가지고 학점 낮은 게 뭐 문제다라든지 또 급기야 부정선거까지 다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메시지 관리가 좀 어렵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 관리가 예전만큼 안 되고 있는 것은 맞다. 저도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특히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차분하게 하려면 결국은 정보가 예.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그때그때 총괄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빨리빨리 공유가 돼야 돼요.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도 그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교수 출신 의원들이 뭔가 옹호하는 성명을 내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네. 냈어요. 8명이. 냈죠. 근데 그거에 대해 사실 이준석 대표가 반대 의견을 냈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 이준석 대표한테 보고가 된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어쩌다가 알게 돼서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보면 이런 어떤 외부로 나가는 성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고가 되는 체계가 아닌 걸로 보인다. 어. 특히 원내의 일 같은 경우들은 그냥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할 수 있는 뭐 선대위에 부분이긴 무조건 하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원내에 있는 의원들도 사실 뜻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뜻은 있는 건데 그게 조금 템포가 너무 빠르게 또 약간 좀 너무 충성 경쟁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건 있어서 선대위 내에서 이걸 제어할 장치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교수님. 그러니까 두 아들 입시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처음 인터넷상에서 좀 떠돌아 다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고 고려대에다가 입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파기됐다. 보존기한이 지났다. 그래서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맞는 것 같으니까 질러보자.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좀 사실 확인 관계가 여러 가지 부족했던 거는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그쪽에 있는 참모라면 이런 식의 접근은 안 하고 아니 이재명 후보는 되게 잔인한 사람이다. 아들이 남이라고 얘기를 했다. 자기에게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선거에 영향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도 버리는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언제 국민을 배반하고 버릴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를 이렇게 좀 고착화시켜 나가는 그런 작전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입시 의혹 문제가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이 지나면 야 이재명 아들 입시 의혹이 있는 것 같아. 이때 이런 이미지만 또 남을 수 있다. 아니 앞에는 나는 장성철 교수님 얘기 듣고 아니 너무 아, 윤석열 캠프에서 반드시 우리 장 교수님 모시고 가라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사실은 나 이거 처음에 보고 웃은 게요. 팩트도 다 틀렸지만 네. 뭐 연도도 틀렸고 학과도 틀렸고 재수삼수도 틀렸고 전형도 틀렸고 다 틀렸잖아요. 네. 근데 뭐 보고 웃었냐면 이 영화 완득이 봤는데 네. 그 관련된 나왔다는 거 보고 아 팩트가 하나도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면접 과정 뭐 그 얘기하시죠.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네. 이 뭐 영화 봤는데 나왔다. 그럼 뭐 그럼 미리 아 예를 들어서 누가 문제 알려준 전달해줬다든지 네. 아니면 면접할 때 누가 뭐 아는 사람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날 우연히 영화 봤는데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근거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저는 봤을 때 정말 근거가 없어도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 근데 참 그 김민정 교수 얘기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네. 아 김민정 교수님 부정선거 얘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정선거 그리고 아까 신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뭐 여론조사 부정 이런 것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네. 무슨 20대 남성들이 요즘 무슨 군대 가기 전에 술을 먹어요. 요새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렇죠. 김 변호사님 우리 예. 이재명 후보 공격에 집중합시다. 아니 장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예, 지지율 변동이 또 요동을 쳤던 한 주였기 때문에 좀 아까 신양식 변호사께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새해 첫 번째 여론조사에 많은 분들이 또 좀 이목을 집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지켜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오랜만에 신장식 변호사님 또 정치인사 찾아주셨는데 오늘도 뭐 어김없는 케미로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내일도 이 멤버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